여러분의 조상들, 징조, 고조, 할아버지 다 어디에 있는지 낱낱이 알려주는 데가 여기야. 알겠죠? 그래, 여러분이 백공맹패의 축복 행위를 타면 조상이 왔다리 갔다리 해서. 그것도 보여주죠? 네. 응? 그러니까 이 우리 하늘궁 외에, 초종교 하늘궁 외에 어떤 종교에서도 자기 부모가 어디 있는지 몰라, 돌아간 부모. 그거 맞아, 안 맞아? 그러니 무슨 죄를 지낸다, 뭐 한다, 서잘데없는 일이요. 알겠죠? 조상은 착해가지고 천국 대기소에 있는데, 아무도 아는 종교가 없어. 또 자기 손자로 왔는데, 자기 며느리로 왔는데, 자기 아들로 왔는지, 아무도 몰라. 여기서는 다 알려줘, 안 알려줘? 그 사람이 신인이야.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동안 내 안 보니까 기분이 좋았지? 예? 반가운 줄 모르고 귀한 줄을 몰라. 여러분들은 정말 플라톤. 플라스틱이 아니야. 플라톤은 모든 물질 뒤에는 뭐가 있어요? 이데아가 실체가 따로 있다. 따로 있다. 맞죠? 그렇죠? 그런데 데카르트나 이런 사람들은 뭐요? 현상 그 자체가 본질이다. 이래. 칸트는, 플라톤은 현상은 가상이다. 여러분은 가상이고 여러분의 실체는 딴 데 있다는 거야. 영혼이 있는 거야. 알았죠? 실제 여러분은 고향을 떠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몸은 가상체야. 이게 남한테 줄 수도 있어. 장기 하나 떼서 줄 수도 있고. 뭐 이거 다 떼도 여러분의 혼이 없어지는 거 아니야. 이게 가상체가 뭐 있는 거지 실체가 아니다. 근데 맥테카르트나 이런 사람들은 현상이 곧 본질이다. 이 자체가 본질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근데 플라톤은 그 옛날인데 몇천 년 전 사람인데 혼이 이 어떤 물질 뒤에는 이것은 가상이고 본질 이데아가 있다. 이 세상은 무조건 카피다. 카피. 카피고 저 세상이 반드시 있다. 이게 플라톤이에요. 알았죠? 그러면 이 데카르트나 칸트나 이런 사람들이 신은 죽었다. 신이 어딨냐? 아, 요런 소리를 하는 거야. 그죠? 니체. 니체는. 이 사람들 신을 부정해. 알겠죠? 뭐, 서양 철학자 하도 많아. 뭐, 다 실존주의. 실제 존재하는 것만 인정하는 거예요. 그거 존재하지 않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맞아, 맞아. 그러면은, 불로요가 있을 수가 있나? 불로요가 있을 수 있나? 우유 그 자체가 존재 그 자체야. 즉, 무슨 말이냐면, 존재 그 자체라는 건 우유 하면은, 여러분이 우유를 존재적 가치로 평가할 때는 우유는 빨리 썩는다. 소화가 안 되는 사람이 70%다. 맞아, 맞아. 이게 우유의 실체야. 그래, 그래. 냉장 보관해야 된다. 우유를 이상하게 하면 냉장고가 연상이 된다, 이 말이야. 이게 우유라고 우리는 말을 하지만 실체는 이게 실체야. 이게 실체처럼 보여. 그러면 플라톤은 우유라는 이 자체는 칸트나 니체나 데카르트는 빨리 썩는다. 소화가 잘 안 된다. 냉장고에 보관해야 된다. 이것이 현상이니까 그게 우유지. 우유가 본래 우유가 없는 거다.
알겠죠? 그런데 아니 신이는 그 우유를 얘들을 말을 완벽하게 뒤집어 엎어서 증명해 주죠. 우유라는 이 개념의 세계가 철학자들이 말하는 게 뭐 가짜야? 썩지 않는 걸 보여줘. 어, 맞아, 맞아. 존재가 확 바뀌어버리네. 어, 이거 우는 게 실체야. 불로유가 실체야. 지금 냉장고를 필요하는 우유가 실체야. 어, 저 사람이 자기 차에다 우유를 몇십 병 싣고 다니면서 뭐 가다가 목마르면 마시고 있네. 어, 그걸 보니까 이 우유라는 개념이 확 뒤집어져 버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머, 내가 실체를 본 거야. 이거 뭐 미쳤나? 내가 뭐, 가짜를 본 거야. 아니면 내가 미친 사람하고 보고 있는 거야, 지금. 이게 착각이 오는 거야. 알겠죠? 네. 존재와 실체, 존재와 이데아 사이에 인간들은 혼돈할 수밖에 없어. 인간들은 존재적 가치. 뭐, 사고하면은, 복다. 그지? 파란 상아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머리에는 이게 들어가 있어. 달다. 그죠? 응? 새콤하다. 그죠? 그냥 시원한 곳이 안 되면 썩는다. 뭐 이런 거 있죠? 그럼 사과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삼각형을 이렇게 내가 그렸잖아. 사각형을. 그럼 이 사각형을 이렇게 그렸죠? 그럼 여러분들은 이걸 보고 사각형이라고 그래. 사각형이란 말이 나오죠? 네. 그럼 이거는 실체가 실체가 아닐까? 이게 사각형입니까? 그림이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네. 뭐 사각형 캐스가 아니잖아. 저런 게 아니잖아. 근데 여러분 이걸 보고 사각형 그래. 그 얼마나 웃겨요? 이게 실체와 거리가 있어 없어? 엄청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수십 가지를 열거 하다가 보면 사과가 나오겠죠? 그러면 그게 또 완전한 사과냐? 아니요. 사과는 나무에 매달려 있고 그걸 인간들이 이르쿵 저르쿵 데카르트 칸트 니체는 그걸 현상이 본질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알았죠? 그냥 나는 여러분들이 전도 몽상 가운데 있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들의 사상은 전부 인식된 거. 엄마가 야 요건 사과야. 정말 일어났는데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안 보이는 사람이 헬렌 켈러야. 그래 안 그래? 그럼 헬렌 켈러는 존재와 이 사람 헬렌 켈러가 만약 이 사람들 말려야 된다면 하나도 아는 게 없어. 존재를 본 적이 없다니까. 아 그래 안 그래? 기 먹으니까 들은 적도 없어. 그럼 이게 뭐예요? 무슨 이해가요? 존재를 보거나 들은 기억이 없어. 그런데 이걸 하버드 대학을 보내. 누가? 설리반 선생이. 설리반 선생이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심어가지고 걔가 모든 감옥을 뛰게 만들어. 아, 기가 막혀 안 막혀? 소통이 된 거야. 소통이. 힐링이 된 거야. 야 여기 바닷가야. 그럼. 어, 바다는 어떻게 생겼는데? 요렇게, 요렇게 생기고, 물이 출렁출렁하고 그래. 저기는 야자수도 있어. 그러니까, 어, 근데 저 위에는 저게 하늘이라는 거야. 그럼 하늘에는 뭐가 있어? 하늘에는 태양이 떠 있어, 지금. 설리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 그러니까, 얘는 모르잖아. 근데, 이거를 기먹으리잖아. 이걸 다 전하는 거야. 이거를 손발로 다 전해요, 얘한테. 어, 기가 막혀, 안 막혀? 이걸 다 전하는 기술을 그 여자가 터득한 사람이 설리반이야. 그래도 그 여자를 천재로 만들어버려. 그 바보를. 그게 얼마나 교육이 무서운지 알겠죠? 그러니까 인식할 수 없는 세계를 인식하게 하는 설리반 선생. 그 헬렌 켈러는 그 여자를 만나가 세상을 보게 된 거야. 그래, 저 하늘에 태양이 있단다 보니까, 어, 태양은 뭐야? 그러니까, 태양은 죽이는 거야, 설리반이. 그렇게 알, 뭐, 손짓으로 뭐 이런 게 있겠지? 딱, 이거 있잖아, 이거. 이거, 그걸로 알려줘. 수화로 알려주는 거야. 그리고, 어, 태양은 죽이는 거야. 왜 죽여? 그러니까, 세균들도 죽이고, 소독도 하고. 그러니까, 태양은 죽이는 거야. 그러면 태양은 사랑이 아니네요, 그래. 사랑이 아니네요, 그래. 걔가.
그래, 태양은 사랑이 아니지, 죽이니까. 근데 저기 구름이 떠 있어. 그래? 구름은 뭔데요? 막 이거 쳐주는 거야, 이거. 뭐 이런 수화 이런 걸로 뭐 걔는 안 보이니까 보이는 수화가 아니야. 손가락으로 뭐 이렇게 해서 알게 해놓은 거야. 기가 막히지. 꼬집으면 요걸 꼬집으면 요거고 요거 요 요렇게. 이야, 그런 선생이 있었어. 지 자식한테는 그렇게 못해. 성질 나서 막 기사들이 때려버리지. 선생은 무서운 거야. 그 스승을 무시하면 안 돼. 그래서 구름은 뭐야? 그러니까 얘한테 딱 그러니까 헬렌 켈러가 구름은 사랑이야 딱 이래. 왜 사랑이니? 그러니까 구름이 비를 내려주니까 나무들이 살잖아 딱 이런단 말이야. 어, 이건 헬렌 켈러가 수준이 올라가는 거야. 어머, 구름은 사랑이구나. 구름은 비를 만들어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어디다 사랑을 줄까 돌아다니다가 감은 데가 있으면 쪼르르 내려줘가지고 사랑을 주면 꽃잎들이 팍 싹이 나면서 사랑이 실천되는 거야. 딱 이랬단 말이야. 그리고 이게 설리반이 교육 방법이 태양도 사랑이지, 엄격히 따지면. 근데 따갑고 싫어해요, 사람들이. 근데 구름은 별로 싫어 안 해. 둥실둥실 떠다니니까. 저 사랑이 떠다니고 있어, 지금 하늘에. 어, 이런 건 얘가 뭐 재밌는 거야. 이제 이해가죠? 내가 어느 정도의 교육의 수준에 있는지 아무도 몰라. 사람들은. 신인은 어떤 교육도 해낼 수 있는 자야.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런 인식할 수 없고 볼 수 없는 세계를 인식하게 하는 기술이 인간에게 있다, 이 말이야. 그런데 마누라하고 대화도 안 되면 때리고, 이거는 인식이 안 돼요. 맞아, 맞아. 그러니까 이 설리반 선생은 그걸 제자로 본 거야. 그래서 철저히 감정이 없는 거야. 그냥 그래. 근데 마누라한테 운전 가르쳐 봐. 다 이혼해요. 무슨지 알지? 이거는 뭐, 뭘 잘못하면 뭐 어쩌고 뭐 말이 많다가 그냥 깨져버려. 맞죠? 이와 같이, 훌륭한 선생은 전하는 실력이 뛰어나. 그래서 이 사람들과 플라톤은 차이가 있단 말이야. 플라톤은 그 실체 이상의 것에 설리반이 도전한 거야. 눈으로 안 보이고 귀로 안 들려도 거기에 접근하게끔 할 수가 있는 거야. 맞아, 맞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인을 보는 눈이 블루율을 주니까 이제 좀 달라지지. 경영